안녕하십니까. 코 전문 이비인후과 의사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축농증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축농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걸 도대체 치료를 뭘 할까? 축농증에 걸렸다 그러면, 아, 이거는 약물치료 아니면 술적 치료라는 건 알고는 계시는데, 이걸 도대체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수술을 했다가 뭐 권유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뭐 약으로 되실 분들은 그런데 아닌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수술을 했다가 또 왜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좀,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포인트가 축농증 수술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명 몇 번 들었던 내용이에요. 기본을 아셔야 될 건 뭐예요? 코 주변에 빈 방이 있어요. 이런 빈 방이 존재한 이유는 얼굴을 좀 가엽게 쓰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없이 코랑 통해져 있게 됐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이 옆방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옆방이라는 게 뒤에 하수구 없이 고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로 귀 넘어가면 여기서 고름이 쌓이게 되고 그게 누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코가 나오면 아, 축농증에 걸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맑은 코가 나오면 그냥 감기거나 단순 비염이다. 누런색이나 초록색 코가 나오면 아, 뭔가 고였다 나오는 축농증일 수 있다. 축농증이라는 게 뭐예요? 축적됐다 농이. 그러니까 축농증, 의학적으로 부비동염이에요. 부비동, 이게 부비동이에요.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뭐 하면 되겠어요? 약 먹으면 됩니다. 약을 안 먹고 나을 수 있는 게 방법이 있느냐? 우리 몸은요, 솔직히 말하면 면역 결핍자가 아니면요, 이런 균이 들어왔을 때 높게는 한 80%까지, 그러니까 보통 40에서 80%까지는 그냥 나을 수도 있다가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조선시대 사람들은 축농증 걸렸으면 다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닌 거죠. 솔직히 위험한 사람도 있고요, 멀쩡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별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 초반기에는 약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 안 먹고 나빠지면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수술로 바로가 될 수가 생기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다, 지금 현 시대에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일이 될 거고요. 약은 드세요. 약은 드시는데 보통 뭐 항생제 먹게 되죠. 항생제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항생제 잘 써야 돼요. 이쪽에 드는 항생제가 우리가 다른 데 드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가락에 생기는 염증과 생식기에 생긴 염증과 이 다 뭐 겨드랑이에 생긴 염증과 여기 염증의 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쓰는 염증 항생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아무 항생제나 먹는다, 비싼 거 먹는다가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딱 맞는 항생제를 잘 쓰셔야 돼요. 잘 쓴다의 기준은 미니멈 2주예요. 여러분이 축농증 걸렸다, 2주 밑으로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수술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어도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의사가 먹으라고 할 때까지. 그럼 언제가 기준입니까? 보통은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봅니다. 찍어서 고름 보이네? 그러면 약 먹죠? 끝났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요. 찍어서 여기 고름 다 빠졌네? 그걸 보고선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다들 그거를 안 하세요. 그걸 안 하고 적당히 콧물 나오면 아, 지겨워, 병원 그만 가야지, 그만 가야지, 그러다가 뭐예요? 여기에 조금 조금씩 남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수술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술하기 싫은 마음 아는데, 그러려면 관리 잘 해놓고 나중에 수술 안 할 생각하셔야 되지. 이빨 대충 닦고선 치과 갔더니 썩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썩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는 뭐다? 모든 고름은 어디로 간다? 밑으로 간다? 밑으로 가서 어디에? 여기에 보일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멍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걸 상악동,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가운데를 사골동, 위를 전두동, 이렇게 뒤는 저평동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는요, 어때요? 중력이 밑이죠? 나중에 문제 생겨도요, 이거 뚫어주면 그냥 잘 돼요. 문제는 뭐예요? 이거예요. 상악동. 얘는 어디냐면 이 구멍을 뚫어줘도요, 이게 고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돌아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 나와야 돼요. 중력을 거슬러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부 상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를 갖다가 잘 관리하신 분들은 술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포인트 뭐, 술 안 하는 방법이죠. 이걸 관리를 잘한 분들은 술 안 해도 되는데, 이 관리가 안 돼서 여기 피부가 망가졌다, 수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리를 평소에 안 하시고 나가지고 이빨 다 썩고 나서 치과에서 신경치료 한다고 하니까 이 병원 맨날 신경치료만 하라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여기 피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CT나 S를 찍으면 그거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CT를 찍으면 딱 보여요. 여기 검은해? 그러면 돼요.
이거면 되는데 요 정도 또 솔직히 말하면 한쪽만도 그렇죠. 많이 나쁘진 않으신 건데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자, 이런 분이 왔어요. 자, 약을 쓸 거냐 수술할 거냐 고민인데 이 정도 차면, 반 이상 차면 이거는 보통 수술로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으로 나올 거였으면 문제는 뭐예요? 여기는 고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떠 있는 중력이 밑으로 가니까 이 구멍이 뚫려 있다면 여기는 수술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이것까지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상을 만들려고 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베스트고 여기를 구멍을 뚫었더니 여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깨끗하게 다 빨린 거고 다시 여기 안 고여요. 이거는 수술이 빨리 진행된 경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뭔가 꽉 찼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뚫었더니 이게 뭔가가 남아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핵심은 내가 수술을 안 하고 버텨서 그냥 100살까지 가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남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해도. 아, 수술하게 되면 뭐 맹장염처럼 뭐 짤싹뚤싹 없애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술을 미루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늦췄어요? 그래서요. 수술을 나중에 했을 때 이런 게 남질 않아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딱딱이 굳어버렸거나 아니면 고여버려서 나올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제가 만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빨 쪽 문제가 발생해요. 계속 이러면서 밑에 잇몸을 잡다가 갉아먹게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임플란트를 넣으려고 할 때 임플란트를 못 넣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뿌리가 이 빈 공간을 침범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러면 옆쪽 피부가 대단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충농증 수술을 너무 등한시하고 늦게 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수술하고 났더니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술을 그래도 빨리 했더니만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잘 돼서 아예 깨끗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의사도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게 도대체 수술하고 나서 완벽해질 거냐 남을 거냐 그걸 의사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 결정하는 게 어렵고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요. 60살까지 살고 말 거면 임플란트 안 낄 거면 솔직히 말하면 충농증이 얼굴이 너무 아파 누렁코 나오지만 않는다면 버티셔도 되는데 이게 100살 시대란 말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열에 9명 이상은 임플란트를 낄 건데 여기 피부를 갖다가 망가뜨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충농증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방법이 아무리 좋아지고 제가 아무리 안 아프다 그러고 아무리 재발이 덜 된다고 해도 고생은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술했다가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는 감기 안 걸리게 하셔야 되고요. 감기 걸려서 충농증이다 싶으면은 빨리 약을 드셔야 되고 약을 꾸준히 오래 드셔야 돼요. 의사가 경우에 따라서 충농 항생제를 두 개 줄 수 있는데 두 개 줬더니만 이놈의 병원은 독한 약 쓰네 이런 게 아니라 약한 약 두 개가 더 효과 좋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니까 약한 약 두 개 줬던 경우 세 개 쓴 경우도 있어요. 약한 약을 그럼 그 기간을 그냥 충분히 먹고 끝낼 때는 약물 치료가 끝날 때는 CT나 엑셀 찍어서 여기가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끝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 공간을 잘 피부를 유지하자. 얼굴 피부가 맨날 선크림 바르는 게 아니라 코속 피부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 봐서 저 위에까지 찾고 뭔가 저절로 해결이 안 될 것 상황은 발생하면 그 할 수 없이 빨리 수술해라. 왜? 늦게 수술하면 여기 피부가 엉망이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의 평생 임플란트 꼽는데 이빨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도 되게 많은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수술을 했다가 안 하고 싶은 분들은 할 수 없이 코 관리를 잘 한다는 거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결론은 뭐냐면 답은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는데 어릴수록 약물치료가 유리하실 거고요. 그러셔도 될 거고 성인 이후에 충농증이 안 오시는 게 제일 좋고 왔다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빠른 수술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